Hello everyone, this is Dave Teacher.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봅시다. 네. Why we are obsessed with 우리가 이거는 영어로 정해져 있어요. Be obsessed with는 뭐뭐에 중독되다, 뭐뭐에 집착하다. Be obsessed with입니다. 이거는 어디만 바꿀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왜 스마트폰에 이거 S 붙입시다. 스마트폰 아니면 어를 쓰든지 이걸 어 스마트폰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즈가 낫겠죠. 자, 디자인 갑시다. Many apps and websites are designed to appeal. 항상 appeal은 to가 돼요. 전치사 to가 누구누구에게 어필을 하다 또는 호소력을 가지다. 이런 거 이렇게 갑시다. 이해되죠? 이렇게 appeal to입니다. to 꼭 쓰셔도 돼요. users 맞나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서치에서는 명사를 열거할 때 쓰는 거야. 그냥 by로 가는 거야. by using이 가장 무난합니다. by using vivid colors and provocative headlines and product advertisement 쓰겠죠? 역시 이것도 복수로 갑시다. 왜? 그렇다면 on을 붙이든지.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예요. and thumbnails. okay, good. 맞죠? 그 다음에 designers keep update 요 안에 updating을 하다는 걸로 바꾸는 게 낫겠죠? Yeah, keep 더하기 동명사가 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kee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동명사로 했으면 돼. 친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렬 구조로 가져가셔야죠. optimizing. okay? 이 둘을 keep updating, keep optimizing 합시다. okay? by analyzing users' actions.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거 명사를 형용사로 쓰는 경우야. 지금 쓴 게 뭐라고? 명사를 형용사 쓸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 단수로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user이 명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되도록 단수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가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래. 우리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아무리 복수지만 이런 거 들어봤니? 이런 거 없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뭐 하면 돼? 그냥 우리가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안 그래요? 이게 단수든 복수든 이게 뭐 S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명사가 형용사가 할 수 있어. 그러기는 단수로만 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bus station이라고 하고 bus stations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않는다? bus station 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예, user actions가 맞죠. user's action이 아니라 A/B test. 요거를 이렇게 A/B 테스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뭔가 시음할 때 테스팅이라고 그러잖아. 그쵸? 테스팅 들어봤어? 테스트라면 그게 뭐냐면 시험이야. 시험은 테스트고 검사는 테스트지만 테스팅이 뭐야? 양자택일할 때는 그 테스팅하는 거야. 만약에 테스트라면 진짜 점수가 매겨지고 그 안에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테스트야. 테스팅 뭐야? 우리가 식음료를 선택할 때 여기가 코카콜라인지 여기가 펩시콜라인지 고를 수 있지. 그걸 테스트라 하지 않고 어떻게 테스팅, 시음, 테스팅으로 가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 testing is the most common 이거 이렇게 넣자. 선생님은 그냥 왜냐면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 Most commonly used. 이건 약간 선생님이 화석화되어 있는 collocation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일 뿐이니까 일단 참고는 하되 이렇게 한번 바꿔는 보자. Most commonly used test. 테스팅 하지 않기로 했죠,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방법을 할 때 어떻게? Method. 요렇게. 아니, method나 methodology. methodology도 뭐 방법이잖아요. Methods, 그쵸. 그 다음에 when designers choose, okay, 맞아요. One design. 여기는 뭐뭇에다 두고 뭐뭇에 비할 때는 over입니다. 우리가 뭔가 후보자가 많아. 그치? 후보자가 그럴 때는 over인데 over 뜻은 땡땡에 비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I choose the choose a course over the rest course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뭐라는 거야? 나머지 코스들에 비해 뭐야? 뭐를 A 코스를 선택한다. 이때 그 비해서라는 말이야. 알겠니? 또는 뭐 대신에 보다 이런 의미로 over를 쓰는 거야.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록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they prepare design. Design은 A and design B. 맞아요. And suggests. 왜 갑자기 S 붙였죠? 주어가 they 아닌가요? 그쵸? 그럼 수일치. 잠정적 정규 1등인데 왜 그래 이거? Suggest one, 그렇죠? When users access a website for 이겁니다. 왜냐하면 period가 period 어떻게 가산명사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장기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For a long period of time이라고 그래. 뭐라고? For a long period.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r a long period of time이라 하잖아. 그쵸? 를 참고할 때 period는 뭐다? 가산명사임을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왜 돼? 여기다가 어를 붙이셔야 돼요. 오케이? Then they choose the design. 오케이. Which or that? 상관없어요. Is more clicked. 이게 is clicked. 차라리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동태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참고문헌이나 상황,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잡지라든지 또는 잡지 뭐 신문기사 봤을 때 이게 receive clicks라고 하는 거 맞죠. 우리가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지만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은 영상 이렇게 할 때 딱 이게 좋아요. 그쵸? The video, the particular video clip that received most clicks. 이렇게 하는 거죠. Okay? More clicks. 이게 더, receive clicks 훨씬 더 좀 뭐랄까 authentic하다. Okay. It advances.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것은 왜? 위에 이 내용입니까? 그럼 이 과정이라고 할까요? This process advances. 예. 거듭하고 발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진행된다. Okay. As the number of trials increase. Okay. 근데 봐. 선생님이 그때 말했잖아. The number of는 뭐니? The number of. 여기 수일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 the number가 주어야. 그럼 뭐야? 예. 주의하세요. 이거는 숫자가 자 이거 많이 하잖아. 선생님 영작을 a number of 복수명사 그렇죠? 더하기 복수동사. 요거는 몇 번이 얘기했죠? 그 다음 어떻게? The number of 복수명사 더하기 단수동사예요. 여기서 주어는 뭐니? 어차피 a number of가 many를 의미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복수명사 복수동사는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 여기는 주어가 얘야. The number of가 주어라고. 그럼 얘와 수일치하니까 당연히 숫자가 만이든 천이든 일억이든 그 숫자는 단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단수동사에 수일치하는 거. 오케이? 알겠니? 이런 것들은 너가 학교를 대학교를 갔을 때도 이런 신수는 줄여나가면 좋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 자, 일단은 for instance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아까 봤잖아. 괜찮아. 근데 아까 어디 들어가래?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죠. For instance, Barack Obama used 앞에 언급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스팅으로 가자. A/B 테스팅.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상관없어. A를 해도. 근데 그냥 가져도 돼. A/B 테스팅을 사용했다. 뭐 하려고? To choose 여기는 아니죠. 아까 어 웹사이트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위에? 그쵸? 아, 그러면 designs가 돼야 될까요? 어 디자인이 돼야 될까요? 어겠죠. 하나의 디자인을 골라야만 했던 것 같아요. 웹사이트 디자인 during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Okay, good. His team made two design. Designs. One was. 이때는 선생님 기억하니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래? One was 열광한 거 굉장히 잘했어 이거를. 굉장히 잘했고. 이렇게 하면 하나는 보라고 마마였다라는 게 이상하잖아. 요 동사를 뭐라 해야 돼? 항상 이런 거 되면 뭐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기억하는 게 특색으로 다르다. 뭐 있어요? 그렇죠. Featured 이렇게 과거형으로 가는 게 좋겠죠. One featured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뭐 Barack Obama를. 그러니까 하나는 Barack Obama를 특집으로 다루다도 되고 특색을 Barack Obama라는 인물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 Barack Obama 어떻게? Who were? Who was surrounded? 둘러싸임을 당한 거죠. By flags. 그렇죠. 그 flag은 이게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보통 착용의 전치사 뭐야? 활용이나 착용의 전치사하고 이 버튼이잖아. 그럼 어가 와야지. 가사명사잖아요. 그래서 어 sign up button. 그렇죠?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콤마 and the other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어를 갑시다. A family photo. Photo with 역시 이건 아까 했던 거 하면 되잖아. With a 지금 병렬로 가도 돼요. 어차피 비슷한 이 규칙 요 원칙 그대로 이러고 얘를 그대로 인용해 보자는 거야. 그렇죠? With a learn more button. 오케이 이러면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 뒤가 앞에보다 더 좋다는 거야. 왜 이를 봤냐면 뒤가 그러하기 때문에 선생님 볼 때는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통일하는 게 낫다. 여기는 보다 뒤가 더 자연스러웠어. The letter 무슨 뜻입니까? Who? 이제 그쵸? The letter design 40% more people than the former. 이건 아주 정확했어. 아주 뭐 어떠한 문법적 어휘적 어색함도 없고 내용도 딱 맞고 이런 거 잘했고 그 다음에 Optimizing the letter design. Okay,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optimizing. 예, 근데 optimizing 뭐니? 이거 전치사가 필요한 자동사 아니야. 그냥 타동사이기 때문에 치우세요. 이 자체가 optimizing이 뭐야? 타동사야. 여러분 알지만 타동사는 절대 전치사가 끼어들면 안 되고 바로 명사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면 그래서 optimizing the design 아닌가요?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많은 거 최적화했던 것이 letter to. 잘 썼어. 잘 썼어. 네가 오늘 우리가 배웠던 뭐로 이끌었다. 근데 increase 자체가 뭐니? 셀 수 있는 명사야. 그치? 네가 동사로 쓰지 않았다면 셀 수 있는 명사라면 on을 써야죠. on. 뭐를 이끌었다? 그래서 lead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게 만든다는 생각을 딱 가지면 돼. 그치? 그래서 on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증가가 일으켰다. 어디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of보다는 우리의 donation이라는 게 뭐니? 기부죠. 그러면 in이. 항상 쌤이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는 in이야. 그치? 그러면 donation이 한두 번은 아니겠죠? 왜? 정치자금 donation은 수회 또는 수백 회 걸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숫자의 최고치를 말할 때 뭐해? 바입니다. 수의 최고치는 바이로 쓰는 거지. 또는 뭐 증음이라든지.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percentage라는 숫자는 이렇게 by로 가는 게 적절하다. by 60 million dollars.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s 이렇게 해도 되고 and volunteer is 네. 여기 volunteer가 자원봉사자 사람들이죠? 그럼 s 붙이셔야죠. volunteers 이것도 아까 쌤 뭐라고 그랬냐? 네. 역시 여기까지도 by 200 정확하게 28,000명이야? approximately mately 이렇게 하죠. by approximately 2,000 280,000